사실 저도 이제 그 피아니스트를 되게 인상적으로 봤었는데, 극 중에 피터라는 역할이 독일 이제 그 외신 기자지만, 실제 이제 극 중에서는 영어를 많이 쓰거든요. 근데 이제 헐리우드 배우 중에서 뭐 이제 그 캐스팅 뭐 이렇게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, 그 독일 배우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, 가장 먼저 이제 떠올랐던 인물이 토마스 크레치만이었습니다. 근데 이제 독일 쪽그 에이전시에 연락을 해봤을 때, 토마스 크레치만은 주로 이제 헐리우드에서 활동을 하는데, 아마 그 하기 어려울 것이다.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. 근데 그래도 이제 시나리오랑 한번 보내보자. 그래서 영문으로 번역해서 이제 그 보냈는데, 그 배우가 만나기를 원했고, 미국의 그 토마스 크레치만 집에 가서 이제 작품 얘기를 하는데, 사실은 설득을 하러 갔는데, 그 배우가 너무 이제 작품이 가진 취지에 대해서 공감을 해주었고, 이미 또 적극적으로 참여 의사를 먼저 이렇게 표현을 해서, 설득하러 갔다가 그냥 저녁 식사 대접받고, 예, 그렇게 처음부터 되게 기분 좋게 같이 시작했던 그쵸, 기억이 있거든요. 근데 이제 헐리우드 배우 중에서 뭐 이제 그 캐스팅 뭐 이렇게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, 그 독일 배우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, 가장 먼저 이제 떠올랐던 인물이 토마스 크레치만이었습니다. 근데 이제 독일 쪽그 에이전시 연락을 해봤을 때, 토마스 크레치만은 주로 이제 헐리우드에서 활동을 하는데, 아마 그 하기 어려울 것이다.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. 근데 그래도 이제 시나리오랑 한번 보내보자. 그래서 영문으로 번역해서 이제 그 보냈는데, 사실 저도 이제 그 피아니스트를 되게 인상적으로 봤었는데, 극 중에 피터라는 역할이 독일 이제 그 외신 기자지만, 실제 이제 극 중에서는 영어를 많이 쓰고, 배우가 만나기를 원했고, 미국의 그 토마스 크레치만 집에 가서 이제 작품 얘기를 하는데, 사실은 설득을 하러 갔는데, 그 배우가 너무 이제 작품이 가진 취지에 대해서 공감을 해주었고, 이미 또 적극적으로 참여 의사를 먼저